벡터와 내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벡터와 내적은요, 인공지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벡터라는 것은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으로서 크기만을 의미하는 스칼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나타내고, 요 시작하는 점을 시점, 끝나는 점을 종점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화살표를 그리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요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를 의미하게 되고요. 요거 화살표 요 각도를 이 벡터의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도 있고 이런 벡터도 있고 다양한 벡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시점을 0,0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종점이 어떤 숫자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요거는 좌표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의 종점은 좌표랑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벡터하고 위치 벡터는 명백히 다른 건데, 인공지능에서 쓰는 벡터는 다 위치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벡터 그래도 다 위치 벡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벡터의 크기, 노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노움, 그래도 이해를 해주세요. 크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화살표의 길이기 때문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2에서 0을 뺀 거에 제곱, 3에서 0을 뺀 거에 제곱이 되는 게 됩니다.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 되겠죠? 그럼 루트 4 더하기 9, 루트 13. 간단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번엔 방향입니다. 방향은 이 세타를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세타 값을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벡터의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이값 자체를 쓰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벡터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다수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를 구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이제 x. 요 x 길이죠. 밑변 길이에 해당이 되니까 아까 구한 빗변 길이 루트 13분의 2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벡터의 내적입니다. 영어로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dot이라고도 합니다. 점이란 뜻이죠. 이후에 나올 PCA 이런 거할때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벡터의 내적은 제가 정의한 바로 하면 벡터가 다른 벡터에 기여하는 정도로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고 사이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요 A가 B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A 벡터이되 A 벡터이 대 코사인 세타가 붙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방향은 의미가 없고 이 크기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A dot B dot 요 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꼭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식 너무 복잡하죠? 식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위치 벡터라면 달라집니다. 시점을 0,0으로 고정할 경우에는요, 이 A dot B를 구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바로 이렇게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좌표 벡터가 있었을 때, 이 X끼리 해서 더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한 게 바로 내적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a dot b 하면은 3 곱하기 5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a dot b가 0보다 크면은 같은 방향입니다. a dot b가 0이면 서로 수직입니다.
A.B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 혹은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PCA뿐만이 아니라 우리 코사인 시뮬래러티 같은 거 구할 때도 쓰이게 되고요. 수많은 데 쓰이게 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벡터. 벡터란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요. 시점, 종점이 존재하고 크기와 방향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위치 벡터다 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벡터의 내적입니다. 벡터의 내적 이런 식으로 수식이 복잡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벡터가 다른 벡터에 기여하는 정도인데 위치 벡터일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구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할 땐 다 위치 벡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파이썬 명령어도 떠시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